태현이 내려오는 거 미쳤다. 오케이. 공복 라이딩 하려니까 너무 어지러워. 어? 다 먹었어요. 돼지야? 돼지, 돼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행주에 국수 먹으려고 나왔어요. 아침 안 먹고 공복으로 유성도로 한번 다녀와 보려고 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재미없는 중랑찾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겨울이라 춥네요. 헐, 뭐야 이거? 중랑천과 한강이 만나는 용비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용비 쉼터, 여기 원흉 모탈이 주시면 됩니다. 오. 이제는 한강 북단을 따라서 행주로 쭉 가보겠습니다. 레고 레고. 오늘 한강에 해가 없긴 한데 오늘 지금 낮에 14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저는 적당히 껴입고 나왔는데 가지면은 풀동계로 입고 나오더니 덥대요. 영화에도 껴도 되는 장갑 끼고 나왔어요. 방풍 자켓에 방풍 삐베 커버도 뭐 눈 올 때도 신어도 되는 그런 두꺼운 제품 알죠? 그런 거 입고 나왔어요. 저는 방풍이 없는 기모비브를 입고 나왔고요. 시커버도 솔직히 얇은 걸 하려고 그랬는데 가지맨이 자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었는데 발에서 땀나고 있습니다. 옷은 브린제랑 기모 이너에 기모 저지 입고 그다음에 바람막이를 입어줬습니다. 딱 좋은 것 같아요. 오! 날씨 오죠? 해 뜬다! 대박! 배고파! 잠수교에 도착을 했고요. 계속 부단을 따라서 이동해봅니다. 오! 해 내려오는 거 미쳤다! 바다가 너무 이뻐서 선생님들 찍고 가려고 합니다. 오케이. 저는 그 공복에 자전거를 안 타는데 공복 라이딩 하려니까 너무 배고파. 어지러워요.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먹어야 되나? 이제 10km밖에 안 왔거든요. 20km 더 가야 됩니다.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서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저녁 통제한테 뭐지? 마라톤데? 어 뭐야? 어디까지 통제해요? 뭐 여기 지금부터 40km. No! No! 40km래 못 가겠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남쪽으로 가는 소리야? 어. 여기 어디지? 여기 서강대교랑 마포대교 사이 여의도. 어 아니면은 남단으로 가서 사이버스도 볼까? 어 좋다. 그럴까? 딱이다. 서강대교 넘으라는 거지 지금? 아 여기 저 보이는데. 서강대교가 넘는 데가 잠깐만.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마포대교가 타네. 서강대교 막 계단 올라가요. 마포대교는 다 그걸로 연결돼 있어. 아니 그 버스 변경 아쉽구만. 마라톤 때문에 서강대교부터 한강 북단을 40km를 통제한대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결국 저희는 마포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어 마포대교는 처음 만나보는데 잘 돼있네요. 마포대교는 부러졌냐? 아 진짜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야? 카페 몰라? 아 여긴가 보다. 따라와 따라와. 아니 에어로자전인데 왜 이렇게 느려? 이게 뭐야? 30! 30!
이게 다야? 나 전 못해. 이게 다냐고? 나 멋있는 거 멋있지? 멋있는데 속도는 28.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 멋있지. 한강원 노들길 나들목. 이 터널만 지나면 사이버스가 기다리고 있다. 오, 뭐야, 멋있네. 오. 강산에 쌀국수 집에 도착했어요. 원래는 그 행주 가서 잔치국수 뜨끈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마라톤 때문에 길이 막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마포대교 넘어가지고 강산 쪽에 와서 쌀국수 먹으려고요. 어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해장을 하고 오겠습니다. 뭘 먹지? 쌀국수랑 비빔 쌀국수랑 갈비덮밥도 있고 밥은 하나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치? 갈비덮밥. 아,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먹을 수 있을까? 잘 먹겠습니다. 면치기? 어. 치가 터졌대. 갈비도 갈비랑 이렇게 먹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계란 그리고 갈비를 뇨엉맘 소스인가 이게? 어, 뇨엉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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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찍어서 이렇게 이렇게 짜조 짜조 맛있구나. 짜조 이것만 따로 안 만져. 아, 그거 이거 잘하네. 양이 진짜 많았는데 다 먹었어요. 아,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먹을 수 있을까? 다 먹을 수 있냐라고 물어본 사람 누구야? 누구야? 커피 먹으러 반카페에 왔습니다. 뭐 먹을래? 코코넛 스쿠나. 아, 오렌지가 맛있어. 뭐. 하나씩 먹을래 그럼? 돼지야? 강산 반카페에 왔고요. 오렌지 스콘, 코코넛 스콘, 나타 아메리카노, 바닐라 라떼까지 시켰습니다. 나도. 오트사이드? 오트밀로 만든 우유? 오트사이드로 변경도 가능하세요. 1위로 만든데 제일이에요. 아, 유당불내증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네네. 네. 유당불내증이 있는데 우유 대체품 사용해가지고 바닐라 라떼 만들고 있어요. 요즘 근데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 아까 햄버터를 먹었는데 또 이렇게 햄버터를 먹네. 그치? 돼지. 공복유산소 20kg 탔는데 이 정도 먹으면 엄청 없지 않나? 살 빼려고 했던 거 아닌가? 아, 몰라. 바깥에서 커피랑 디저트 먹고 집으로 이제 복귀해봅니다. 20kg밖에 안 탔는데 20kg 다시 가야 돼. 오! 해가 떴네? 다행히 멋있어요. 잠수교에서 일요일마다 뚜벅뚜벅 축제에서 걸어왔어야 됐는데 이제 추우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좋아. 인터벌 훈련 어때?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인터벌 해야 실력이 늘어. 알겠어? 나는 그냥 천천히 탈래. 타이어 잘 타서 뭐 하겠노. 그럼 그래. 다음 주는 완전 영하라서 라이딩은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다른 운동을 이제 찾아봐야겠어. 오늘 라이딩은 여기까지입니다.